네, 오늘 수요일이고요. 수익의 퍼즐 토마토 투자 클럽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저희 수익의 퍼즐 12월 말 즈음부터 크리스마스 즈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약두달 되어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설이 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추천주들을 보니까 이 요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문가당 8개에서 9개 정도의 추천주가 나왔습니다. 대체로 성적이 좋은데요. 특히나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이광무 전문가의 추천주들 성적이 좋아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리뷰를 해보면서 오늘의 추천주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종목군들이 목표가에 도달했는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8종목 추천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3종목이나 목표가에 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 보시면은요. 어마어마한 수익이 있어서 좀 자랑이 하고 싶은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이 첫 종목으로 주셨는데 지금 첫 종목부터 홈런이 나왔죠. 3만 원대 중반에 사가지고 당초에 목표가가 3만 9천 원이었는데 자그마치 9만 원 언저리까지 갔습니다. 수익률 160% 넘어서는 대기록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한주 뒤에는 배세를 추천했었는데 이 종목도 단기에 거뜬하게 바로 다음날 이 종목은 목표가에 도달해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25%의 큰 수익을 얻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관심 받고 있는 성일 하이텍입니다. 1월 10일에 제시가 됐으니까요. 지금 한달좀 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폐배터리를 주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 이광무 전문가가 성일 하이텍을 제시를 했었고 매수가 좋습니다. 10만 원 살짝 넘었을 때 방송 추천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 현재도 13만 원대 후반입니다. 양호하게 주가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14만 4,100원까지 오르면서 수익률 40%가 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좀 이런 종목군들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워낙에 또 흐름이 좋은 종목이어서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광무 전문가 추가적인 의견 들으면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네, 그동안에 대단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네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성일 하이텍은 지금도 좋고요. 그러면 좀 기억에 남는 종목군들, 목표가 도달한 종목군들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리뷰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장에서는 좀이 전반적인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종목들에 대한 좀이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은 단기적인 이슈가 좀 크게 진행되기도 했었지만은 장기적인 전망이 좀 배경이 되면서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을 좀더 키워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좀 조정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좀 따라오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21선에서 만나는 자리에서는 또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은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셀도 그때 목표가 도달했었잖아요. 이 종목은요? 네, 일단은 배터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나기도 했었지만은 지금 현재의 주가는 사실 상승폭을 좀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이 주가를 좀 재정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라든지 정부를 통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UAM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 가지고 다시 한번 모멘텀을 만들 수 있어서 주가가 재정비된다라면은 뭐 재접근하시는 전략도 괜찮다. 만약에 뱃살이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라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도달 종목군들을 쭉 봤는데 지난주에 주셨던 아비코 전자 이 종목은 한주 동안에 어땠나요? 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출발 때부터 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어제까지 했을 때는 주가가 좀 양호하게 꾸준하게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잘 갔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안정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요. 주가 차트를 보셨을 때 21선을 따라서 줄곧 하방 지지를 해왔었고, 그리고 제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을 때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앞으로 이제 이 고차원에 대한 기기들이 많이 소개되게 되는데 DDR5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는 PCB라든지 그리고 수동 부품.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무조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모멘텀 실적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실적 방어를 그동안에 꾸준하게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빠르면 2분기, 뭐 늦어도 하반기 때에는 업황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 1분기와 2분기 동안에 주가가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비코전자도 크게 무리 없이 상승을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조정이라면 오히려 매수 접근하셔도 신규 접근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군들처럼 수익을 크게 안겨줄 종목 하나 찾아오셨을 텐데요. 퍼즐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익의 퍼즐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과 관련된 힌트를 좀 알려드리는데 그동안에 근래 들어서는 DDR5 키워드가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오늘도 관련주일지 아닐지 좀 이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 되겠네요. 알겠다 싶으신 분은 게시판에 또 이 종목을 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수익의 퍼즐 첫 번째 퍼즐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이 기업과 관련된 첫 번째 키워드 반도체가 아니라 이번에는 2차전지로 가나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인가요? 2차전지도 워낙에 또 세부적으로 공정도 많고 또 소재, 부품, 장비 어떤 쪽에 해당되는 종목일까요? 일단은 2차전지 종목이 맞고요.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 소재 관련된 종목입니다. 부품 공급 기업이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한다라는 것을 좀 배경을 두고 2차전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미증시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 빠집니다. IT 종목들이 대체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이 크게 왔었던 섹터들이 탈신원 효과가 나온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지수가 재정비되고 올라온다면은 역시 IT 종목들이 움직임이 또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차전지, 뭐 앞에서 반도체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드렸지만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업황에 대한 내용들 떠나서 앞으로에 대한 수요 예측을 그리고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 얘기들도 다시 나왔었는데 오늘 새롭게 이 유럽 지역에서의 공장 합작 공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미국 북미 지역 안에서 다시 한번 중국 기업이 미 현지 투자에 대한 내용들도 준비할 것을 예상하고 있죠. 이렇게 주요 기업들과 또 이 주요 기업들에 대한 합작 법인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확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만약에 지수에 대한 뭐 시장에 대한 조정의 이유로 해서 빠진다.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셀기업 3사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사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2차전지 종목들을 준비하신다면은 충분히 지수 조정의 저가 매수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경기 회복에 따른 사이클을 잘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IT 관련된 종목들 좀 보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 가져오셨어요. 지금 신고가 리스트에 에코프로비엠이 또 이름을 올리고 있던데 수익을 줄 2차전지 종목 어떤 것일지 또 합작 관련된 뉴스도 있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요. 워낙에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많으니까요. 조금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퍼즐 오픈. 이 기업과 관련된 두 번째 퍼즐은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셨는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납품처인가요? 네, 일단은 주요 협력사입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특정 부품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장 부러운 종목, 뭐 배 아픈 종목을 본다라면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주식이 아닐까. 삼성 SD향이라든지 뭐 그와 같은 양극재 기업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과 어제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 쪽에서 SK온에 대한 투자 계획까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삼성 SDI,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 지금도 리스트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오늘 소개하는 종목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협력사이기도 하지만 SK 이노베이션 쪽에도 이 협력 기록이 있는, 그러니까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고객사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이 장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가장 많은 비중을 높여 부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쪽에서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 전기차 성장이라든지 2차전지 셀 기업들에 대한 성장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퍼즐 힌트 보겠습니다. 마지막 퍼즐 힌트는요. 지금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봤죠. 마지막 퍼즐 힌트 전극입니다.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래서 어느 파트를 담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그밖에 주요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2차 전지를 만드는데 가장 큰 비용에 대한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 중요도를 따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소개하는 기업에 대한 키워드는 전극입니다. 사실 양극재에 대한 비중이 크고 양극재에 대한 기술력이 중요하지만은 양극재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러면 양극재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다른 기술 쪽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전극 기술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핵심 공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종목은 전극에서의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소모품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를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생산이 앞으로 높아질 것을 전망한다라면은 소모품 쪽에서의 기업은 실적이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는 신성 델타테크를 예상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아닐 것 같다고 쓰고 나서도 좀 확신이 좀 없으신가 봐요. 이 기업 어떤 종목인지 정답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GI텍입니다. GI텍, 2차 전지 했을 때 사실 바로 생각나는 종목은 아니어서요. 맞추시기가 약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잘 알아봤습니다. 가격 전략하고 총평 간략하게만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협력사라고 이야기 드렸지만은 전체 매출 비중을 본다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약세 출발을 했죠. 하지만 21선을 지켜가는 모습이었고, 주가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추세를 보셨을 때 새로운 거래량 유입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의 부분들이 공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전후로 해서 접근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에 대한 신규 접근은 현재가 뭐 4,015원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가 이하로만 접근하신다라면은 충분히 21선에 걸쳐서 매수 동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적인 목표가는요,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 노파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는 5,100원, 그리고 손절라인대는 3,5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GI텍이라는 전국 공장 관련된 기업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수익의 퍼즐 정답 GI텍 목표 주가 5,100원 설정했고요. 손절라인 3,550원입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광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